고치긴 고쳐야 돼, 꼭. 됐습니다. 예. 네. 봐요. 안 돼. 예. 네. 안 돼요. 네. 두 개 다 안 돼요. 네네. 첫 번째 거 왜 안 돼요? 멈췄잖아. 아. 네. 임팩트만 가져갔잖아. 네. 드라이브 똑같아. 하나, 둘. 선택사항이. 네. 근데 쥐는 게 편한 사람들은 쥐고도 잘 쳐요. 근데 쥐는 게 약하니까 내가 이걸 시키는 거야. 네. 일단은 해야 될 동작. 네. 손목을 접고요. 네. 손목을 공이 있는 위치까지 세게 풀어주세요. 풀었는데. 공을 맞추고 난 다음에 풀면 이미 늦었고, 그 전에 푼다. 손목부터 푼다. 드라이브도 푼다. 다 돼야 돼요. 난 세게 치지 않았어. 손목만 세게 풀었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만 하는 거라니까. 왔다가 그래. 아니 왜 공이랑 싸우고 있냐고. 상대방이랑 싸워야지. 얘를 세게 쳐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이랑 싸우세요. 네. 아, 공이랑 싸우지 마세요. 상대방이랑 싸우세요. 상대방이랑. 네. 아 좋았다. 손목을 틀어. 앞쪽에서 틀어요, 앞쪽에서. 틀어. 세게 잡지 않았어요? 안 잡았어? 어디 힘들어가요, 지금? 그럼, 쥐고 있죠? 쥐면 안 되겠지. 쥐는 건 잘 한다니까. 한 방이 없는 거지. 쥐는 건 잘해. 준비. 잘했어요. 이거요? 네, 잘했어요. 손목을 푸는 거예요. 팔 필 생각하지 마세요. 어, 잘했어요. 손목을 풀어. 맞추고 난 다음에 푼 거예요, 이거. 맞추기 전에 이미 풀려서 나와야 돼. 지금 하는 동작은 드라이브 수비예요, 드라이브 수비. 네. 드라이브성으로 수비를 보낸다고 해서 드라이브성 수비고, 이게 배드민턴 용어가 있잖아요. 네. 뭐, 헤어핀, 푸시, 언더, 클리어, 스매싱, 드라이브, 커트. 그, 이게 정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네. 드라이브를 아까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드라이브 수비를 여기서 가져가야 돼. 네. 사실 모션은 똑같아. 힘을 네. 주는 방법이나. 네. 드라이브를 여기서 했어. 만약에 얘를 쓸 줄 안다? 되네? 여기서도? 된다? 근데 이걸 못해. 아. 이걸 못하는데, 이걸 잘하고 싶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애초에, 잠깐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어차피 손목 쓰는 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자, 배드민턴 스윙 크게 몇 가지라 했어요? 스윙 세 가지요. 세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요? 한 가지요. 한 가지요? 찍지 마세요. 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잡는 거. 그래, 그거 두 가지잖아.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어내야지. 언제까지 쥐고만 있을 거냐고. 진짜 미치겠네. 다시 해봐요. 준비. 자세 낮춰. 앉아봐봐. 집에 안 되지. 그니까. 나 처음 봐, 이런 거? 저기, 처음 봐요? 길게 잡아. 네. 길게? 중간. 예. 어때요? 예. 팔 안 펴도 돼. 예. 얘만. 예. 이 정도만 예. 해. 예. 억지로 멈추지 말고 놔요. 그립을 놔. 힘 다 빼, 손에. 예. 더 나갈 수 있죠? 예. 오케이. 힘 빼서. 왜 잡아? 잘했어. 잘했어요. 늦게 꺾지 말고 빨리 꺾어요. 꺾다 마는데. 잘했어요. 꺾어요. 왼손 왼쪽으로 들어요. 잘했어요. 더 꺾어봐요. 힘 빼서 앞에서 꺾어. 앞에 있다고. 꺾어요. 치지 말고. 한 번에. 한 번에 꺾어요. 왜 쥐어? 얘가 나가게 냅둬야 된다니까. 이게 아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면 아, 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어쨌든 꺾임의 정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헤드가 요 정도 안 되고, 요 정도 안 되고, 요 정도도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건 약하게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에. 봐요. 제가 그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풀었어요, 그냥. 놔버렸잖아요. 네. 놓으면 헤드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앞쪽으로. 네, 변두리님, 본인은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은 쥐거나 위로 푼단 말이야. 한번 던져주세요, 저한테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놓는 거예요, 그립을. 헤드가 일단 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된다? 이것까지 연습을 잘했어. 그러면 좀 더 좀 더 세게 타는 거. 좀 더 세게 연습을 이렇게 하고 속도를 빨리 내면 여기서 멈춰. 멈추고 돌아온다. 가동 범위가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써줘야지. 근데 여기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공을 맞추는 위치에서 힘을 줘야지. 수고하세요. 어쨌든 뭐 알고 계시고요. 때려보지 마시고. 다시 해볼게요. 준비. 지금 또 그랬어요? 지겹다 이제. 아, 진짜 돌겠다 진짜. 농담이고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아, 준비. 네. 그립을 놔봐요.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방식 잘했어요. 왼손 안 부딪히기 조심하고 더 놔요. 좋아요. 그걸 빨리 놔봐. 놓을 수 있어. 더 놔봐. 지금 쥐고 있는데 더 놔야 돼. 아예 놓쳐. 오케이. 연습은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준비. 잘했어요. 잘했어요. 또 이, 가까이 있다고 뭐 힘들어가면 안 돼요. 놔요. 지금 앞에서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밀려맞아. 네. 좀 먼저 놔봐. 먼저 여기가 아니고 먼저 놓는다 생각해봐. 네. 오케이, 잘했어요. 먼저 놓는다. 쥐지마. 더 놔. 지금 꺾고 있죠, 손목. 네. 지금 어때요? 잘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가속을 주면 돼요, 가속을. 그걸 모르겠어요, 가속 주는 걸. 쉽게 얘기해서, 네. 수건 터는 걸로 예를 들면, 수건 가져왔어요? 네. 아, 오케이. 네. 얘로 예를 들게요. 네.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는데. 그죠? 네. 여기까지 갔다 오네? 오른쪽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네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네. 봐요. 제가 좀 세게 해볼게요. 어느 정도만. 이건 갔다 안 와요. 그죠? 네. 얘가 헤드라고 생각하면 헤드는 나갔다가 온 거잖아. 네. 이 정도 힘만 줘도 끝까지 나간다고. 세게 해볼게요. 방꼈나요? 강하잖아. 아, 네. 어쨌든 이걸 하면 안 돼. 봐요. 그러네. 아니, 아니. 어쨌든, 소리가 나려면, 이게 정상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제가 이, 지금 번호 켜는 거, 제가 지금 하는 게. 한번 해보시죠. 저 한번 봐주면 안 돼, 공 없이. 그, 여기 보고, 여기 나승해봐. 좋아요. 던질게요.
팔 빼지 마세요. 손 목을 빼요, 빼도. 그래도 좋아. 한결 같아. 아.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커트 할 거예요, 커트. 커트만 할게요. 네. 홈복 뛴다고 생각하시고, 네. 커트 하세요. 네.